오늘은 갱년기 및 탈모에 효과적인 붉은 토끼 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붉은 토끼 풀은 해외가 원산지로 레드 클로버와 홍삼엽 금화채라 부릅니다. 주로 도로변이나 냇가 풀숲에 가시면 찾을 수가 있고 여름철 장마로 씨가 퍼져 물가 주변에서 많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큰 특징으로는 일반 토끼 풀에 비해 잎이 두세 배 정도 길면서 크고 팔자형 흰 문양이 선명하게 있으며 꽃색이 붉은색인 게 큰 특징입니다. 영양성분이 일반 콩하고 비교하면 이소플라본 함유량이 콩의 20배에 달하고 각종 비타민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콩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천연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부릅니다. 이는 호주의 대학병원 실험을 통해 승마 추출물보다도 갱년기 증상을 예방하는 데 더 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안면 홍조의 경우 승마는 30에서 50% 정도 완화가 되었다면 붉은 토끼 풀은 최고 75%까지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의 비호르몬성 치료제로 1000명 이상의 여성에게 진행된 임상시험에서도 효과가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 89%가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어 여성 호르몬의 캡슐이 의약품으로 상품화되기도 했습니다. 붉은 토끼 풀은 단방 처방으로 차나 분말로 만들어 쓰기도 하지만 석류 분말과 혼합하면 갱년기 치료에 더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구한의대학교의 이돌의 배합으로 혈청 내 농도와 복부 지방층과 자궁무게의 변화 등을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에스트로겐 결핍 갱년기 증상인 복부 지방층 무게와 자궁과 간무게, 혈청 내 에스트라디올 농도 감소가 현저히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붉은 토끼 풀과 석류 농축 분말 2:1 혼합물은 난소절제 힌지에서 붉은 토끼 풀의 갱년기 효과가 상승작용에 의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붉은 토끼 풀과 석류 농축 분말 혼합물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새롭고 강한 보호제로 유망하다는 내용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법제 방법으로는 붉은 토끼 풀 40mg과 석류 농축 분말 20mg을 2:1로 혼합해서 84일 동안 1일 1회 경구 투여한 다음에 갱년기 에스트로겐성 효과를 관찰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슴이 작은 여성들에게 붉은 토끼 풀이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 가슴 볼륨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소플라본 성분이 어느 식물보다 풍부하다 보니 유선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켜 가슴을 커지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재 붉은 토끼 풀로 제조된 추출액은 가슴에 바르는 크림과 오일 화장품이 FDA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바르면 생리를 하기 전에 가슴이 탄력이 생겨서 탱탱해지면서 커지는 느낌이 든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내 부산대학교에서도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여성의 가슴 크기 향상과 탄력 유지에 유효하다는 사실을 세포 수준을 임상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부 안전성 평가에서는 6명이 사용 중에 가려움을 호소하였으나 그 증상이 미약하여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한 명은 사용 3일 후에 홍반이 관찰되었으나 5일 후에는 소멸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아서 인체에 대한 큰 부작용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혹 체질에 잘 안 맞으면 피부 트러블 문제가 어느 때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자기에게 잘 맞는지 상호작용을 잘 확인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붉은 토끼 풀은 프라토리라는 물질이 흰머리를 방지하고 탈모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재는 흰머리털 예방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멜라닌 색소의 결핍으로 인한 흰머리 탈색을 상품으로 개발 중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레드클로버 꽃 추출물과 생체 모방 펩타이드를 조합하면 남성 탈모 모발의 질과 양이 향상된 연구 내용도 있습니다. 이 조합은 모낭 근처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단백질 생산을 자극해서 모발 성장과 모발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붉은 토끼 풀은 약용으로 사용 시 모든 전초를 약재로 쓰고 보통은 꽃으로 차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말린 약재는 7에서 10g 정도의 물 700ml를 부은 다음 감초나 대추 넣고 달여서 하루 2, 3회씩 식사 후 한 컵씩 음용합니다. 그리고 꿀이나 대추를 첨가하여 환재나 산재로 법제해서 소량씩 음용하기도 합니다. 서양에서는 붉은 토끼 풀의 잎을 뜯어서 샐러드나 스프 또는 스튜나 라자냐 같은 음식 재료로 활용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유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현재 국내 식약처에서 식용은 불가로 지정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붉은 토끼풀은 달고 평안성질로 FDA에서 인정을 받아 안전성은 있지만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량의 시안산이라고 하는 미량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용량 초과 시에 구토와 복통, 현기증 등의 중독 증세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정량을 초과하거나 너무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유방암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꼭 적정량을 지켜서 복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은 복용을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어린아이들이 먹게 되면 성조숙증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